우선은 201을 X라고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X의 15 그 다음 R이 궁금하니까 R 대신에 R을 알기 위해서 1을 대입해보면 R이 1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머지는 R이야. 그러면 얘가 QX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얘 1을 넘겨서 생각을 해보면 X의 15승 마이너스의 1이 X-1의 QX라는 소리인데 얘가 아무리 봐도 얘로 나누어질 거는 같은데 나누면 어떻게 될까? 조리제법 해보면 어떻게든 알수 있잖아. 자주 등장할 내용이니까 한번 봅시다. 15승의 개수가 여기다 그냥 바로 15승 개수가 1이고 14승 개수가 0, 0, 0 계속 가다가 1차항 개수 0 상수항이 지금 마이너스 1인 거지. 얘를 1로 조리제법을 해보게 되면 1 하면 1 되고 1, 1, 1, 1, 1, 1 계속 가다가 1110 되니까 얘가 X의 15승 개수였는데 조리제법 했으니까 얘는 14승의 개수고 상수항까지 전부 다 1이란 소리지. 그럼 얘를 나누었을 때 하나씩 나누게 되면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QX는 X의 14 더하기 X의 13 더하기 X의 더하기 1 요런 형태가 될 거야. 그러면 X를 201이라고 보고 생각을 할 거면 Q를 200으로 나눈다. QX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QX를 여기 바로 이어서 적으면 되겠네. 이런 QX를 X가 201이라면 200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 보고 싶다 그러면 X-1로 나누었을 때 어떤 새로운 뭐랄까 새로운 뭐 P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 R2 합시다.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는 얘가 필요한 거고. 그럼 얘를 X를 이 식을 만족하는 항등식을 만족하는 X가 존재할 이렇게 만족하는 개수들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항등식이니까 X에 아무거나 대입해도 상관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 X에다가 우리가 궁금한 200으로 나눈다라는 개념으로 200, X 자리에다가 201을 대입을 해보면. 200을 대입을 했을 때, 남는 얘 R2가, 여기에서 뭐가 막 존재할 텐데, 얘는 201에 대한 엄청난 거듭제곱으로 이루어진 식이잖아. 그렇지만, 결국은 R2가 우리가 201로 나누었을 때 답이 될 거야, 라고 본다면, R2만 구해보면 되겠지. 자, R2가 답이에요. 얘 답이야. R2만을 알기 위한 최적의 X 값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R2를 알기 위해서는 X에 1을 대입하면 되죠. 여기에 1 대입했더니, 얘는 15가 되고, R2가 되니까, 얘가 답이네, 라는 형태로 생각할 수 있어요.